자, 29라운드 울산과 전북이 맞붙었습니다. 4점 차이잖아요. 1, 2와 2위의 승점 차이는 4점 차. 진짜 이거는 울산이 이기면은 우승에 진짜 거의 다가갔었고, 그치. 전북이 만약에 졌으면은 전북도 뭐 거의 시즌 아쉽게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, 결과로 따지면 0대 0. 그러나 골만 없었고 모든 게 재밌었다. 그러니까 네. 0대0 경기가 이렇게 재밌는 경기는 장난 아니야. 잘못된 장난 아니야. 거지. 장난 아니었어요. 어쨌든 결과는 무승부였지만 그 이제는 울산이 그래도 전북을 그래도 조금씩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전북도 이제 쉽게 물러서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저희가 슈팅을 너무 잘 때리면은 우와 잘 찼다. 근데 그거를 또 막아내. 그건 우와 잘 막으니까는 저희끼리 그런 말 하잖아요. 잘 차고 잘 막았다 라는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하는데, 울산의 공격이 너무 좋았는데 그 공격력을 전북은 잘 막았다 그렇지. 라는 게 가장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. 울산이 이제 특히 이제 공격적인 부분들, 이제 뭐 이청용 선수를 비롯해서 이동준, 뭐 오세훈, 뭐 이런 선수들이 이끄는 공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고, 특히 또 이청용의 날카로운 침투 패스에 의한 뭐 이동준의 빠른 발, 활용한 돌파, 그리고 뭐 오세훈의 마무리, 또는 이제 뭐 세컨볼을 뭐좀 먼저 취득해갖고, 뭐 2선 자원이 슈팅을 날리는,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, 아, 이 울산의 공격이 날로 갈수록 좀 대단해지는 모습입니다. 일단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합이 와꾸가 이제 제대로 따다다닥 맞는 느낌이 가장 들고, 거기에 중심은 이청용이지 않을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게, 와, 이 이게 추수도사야, 진짜. 센스랑 스킬이랑 그리고 페어플레이 매너까지 볼보이, 볼보이, 아 홍콩 던져주는 것도. 빠지는 게 없더라고요. 아, 이 뭔가의 베테랑의 품격과 이 축구 도사로서의, 아, 뭔가 플레이 자체에 여유가 굉장히 느껴지고, 여유가 느껴진다고 막 느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, 정말 타이트하게 하면서도, 부드러운데 강한 게 그치, 그치. 느껴지는. 아.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그 매너 있잖아요. 페어플레이. 송민규 선수한테 공이 왔어요. 그 전에. 근데 송민규 선수가 이 볼보이한테 발로 차준 거예요. 근데 발로 차서 이게 일부러 잘못 찼는지 아니면은 잘못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다른 벽에 맞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. 그 측면 선수가 오다가 보고서 그걸 집어갖고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. 손으로 와, 그 송민규 선수 되게 뻘쭘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꼭 배워야죠. 배워야 됩니다, 우리 선수들. 반면에 이제 전북은 홍정무 선수 모습을 보면 뭐이 어떤 팀도 이 홍정호를 위시한 이 전북 수비를 뚫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, 홍정호 선수를 비롯해서 뭐 최철순, 김민혁, 그리고 김진수로 이어진 이 뽀백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날 게임만 놓고 봤을 때 홍정우, 김민혁, 최철순, 김진수, 거기다 송범근까지. 그치. 예. 100점 만점에 한 90점. 송범근 실수가 약간 있었어. 그것 때문에 90점. 그것 때문에 90점. 수비 라인은 진짜 워낙 튼튼했어요. 거기에 그니까. 또 제가 계속 게임을 보면서 아, 홍정우 선수 너무 좋은데? 폼이 너무 좋은데? 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, 또 들어가는 골을 또 쫓아가고 막아내는 거 보면서 마지막에. 와, 이거는 진짜 홍정호가 아니었다면은 시즌이 재미없어질 수도 있었다.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시즌 막판에 우승의 향방이 어, 어떻게 될지는 그럼요. 모르겠지만, 요 하나, 플레이 하나가 뭔가 더 시즌을 쫄깃하게 만들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뭔가 이제 울산의 독주 체제로 갈 수도 있었던 걸 막아냈기 때문에 이 플레이 하나가 정말 이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남은 또 일정을 한번 볼게요. 이날 무승부로 일단 양팀의 승점차는 4점으로 쭉 유지가 됐는데, 지금 이제 파이널 A, B로 나눠지기 전에 이제 5경기씩 남아두고 있어요. 특히 뭐 이제 보면은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홈 경기가 한 번밖에 없고, 뭐 전북도 3경기가 이제 어웨이고 2경기가 홈인데, 쭉 보면은 뭐 어떻습니까? 일단 주중에 또 챔피언스 리그도 있고. 그렇죠. 일단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를 목표가 우승이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가 그거를 일단 잘 치르는 게 중요한 것 같고, 또 K리그라는 목표가 또 따로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또 타이트한 일정으로 또 가는데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, 이 대진표를 보게 되면은 저는 전북보다는 울산이 좀더
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진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울산이랑 대구랑 좀 가깝지 않나? 멀진 않은 거잖아요. 네. 근데 원정이에요. 또 다음 울산이 원정인데 또 포항이에요. 또 그렇게 멀지 않는 일정으로서 대구 포항만 살짝 잘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홈에서 광주 잡으면은 이제 3연승이면은 거의 그치. 전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뒤로 갈수록 울산에게 더 좋은 영향이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반면 전북은 수원이랑 홈, 광주의 인천 홈이란 말이에요. 왔다 갔다 계속 하고. 네, 왔다 갔다 했는데 또 수원이랑 인천한테 좀 더 뭔가 이게 좀 안 맞아.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거 올 시즌 못 보여줬어요. 못 보여줬지 또. 특히 인천. 특히 인천한테. 그렇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우승의 무게는 좀 미리 감히 얘기하자면은 좀 울산 쪽으로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 기울어지지 않았나.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매 시즌 또 이랬잖아. 울산 아 이번에 기회다 기회다 했는데 아, 그게 이번 주에 주말에 있었는데 그 기회를 또 못 살렸어요.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. 일단 그리고 또 다음 경기 당장 다음 경기 대구도 또 일본으로 또 원정을 갔다 오기 때문에 울산한테 좀 유리한 그렇죠. 예, 네, 그것 때문에라도 더 울산한테 더 유리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